그 멘트는 빼시고요. 그냥 클로징 멘트로 갈게요. 잠깐만 해보시고요. 자, 멘트를 하나, 둘. 조이 씨. 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이맘때쯤이면은 네. 그 화재 소식 때문에 매스컴에서 매일 그냥 뉴스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불교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이 씨는 혹시 불을 내본 적 있어요? 아, 있습니다. 불장난? 사랑의 불장난. 그런 거예요? 난 그 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불을 냈어요. 그것도 불을 나면 아까 서울시 청력을 하고 했는데 잠깐 큰일 나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겨울철 되면은 가정에서 또는 이렇게 글이나 스피 같은 데서 정말 화제가 많이 나거든요. 네. 오늘 우리 트로트 대행진을 빌어서 우리 어르신들 화재 조심하시고 네. 또 재산, 인명 다 모든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우리 김종환님의 인생아래를 들으면서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하시죠. 자, 멘트 조금 꼬인 것 같거든요. 그니까, 그, 가운데서 소개하시는 거, 마지막, 네, 멘트를 했으니까. 네. 자, 마지막에, 다음 가수, 우리 김종환님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불 조심 얘기하다 보니까 괜찮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카메라 보시고요. 가겠습니다. 멘트 하나, 둘. 자, 이번 무대는 김종환님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자, 멘트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세상에. 그, 마지막 가수니까 그 소개를 조금 길게 해주셔도 네. 괜찮거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멘트 큐. 자, 신년 특집 실버 TV와 함께하는 트로트 대행진.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됐네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사랑스러운 가수, 인생아를 부르는 김종환님을 마지막 무대로 모셔보고 저희는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케이, 파트 그걸로 가겠습니다. 네, 내려오시고요. 네, 올라가세요. 여기 올라가세요.